혹시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택시 불러놓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택시 기사님 기다리는데 밥 먹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사장님. 예, 전화가 안 돼가지고. 예, 여기 표선 해수욕장인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예, 저 취소 되는 거죠, 그러면? 전화는 받으셔야죠, 사장님. 전화를 계속 끄던데. 아, 좀 미안한데 좀 기다려줄래요가 아니라 계세요 이거거든요. 저도 그럼 딴 데 있다가 전화 오면은 거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주유소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 달 다 돼가는 그날입니다. 또 오늘 또 대리운전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콜이 아예 1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집에 있다가 뜨면은 잡고 갈 거고요. 이 계획대로 거의 안 되는데 오늘도 아마도 서귀포시나 제주시 가는 거 첫 출발로 갔다가 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하면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콜이 하나 떠서 성읍에서 소노캄이라는 곳에 가는 건데 시간 너무 죽이는 것보다 이거 타고 표성간을 표성한 제주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잡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배정되었습니다. 성읍으로 갑니다. 네, 출발. 그리고 성읍마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벌레가 너무 많이 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럼 손님 만나러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만덕이네. 어, 손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대리야, 소노캄이요. 대리. 소노캄. 네, 혹시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5분 정도 있다가. 5분? 5분, 5분에서 8분 사이. 그냥 빼고 하지 말까요? 아니, 갔는데 밥 먹고 있는 거 무슨 경우 아니다 싶으면 안 가겠습니다. 스타렉스 요거에 탔습니다. 아, 근데 손님들이 안에서 그냥 제가 왔는데도 그냥 술을 마시고 있어요. 좀 기분이 좀 별로네요. 이거는 안 나오면 그냥 빼고 말씀드리고 하려고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택시 불러놓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택시 기사님 기다리는데 밥 먹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대리비가 얼마죠? 3만원이에요 나는 만원 더 드릴게요. 이제 출발은 되나요? 예. 자,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으면 소리 질러! 아, 우측에 주차 어디에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회원님. 아까 만원 더 주실 때라죠. 예. 예. 예, 조심들 하세요. 아, 제주시 가는 거 놓쳤네. 까비스. 여기 와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손님이 또 10,000원 또 챙겨주셨습니다.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왔는데 밥 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안 가려다가 어쨌든 그냥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10,000원 챙겨주네. 고맙네. 그렇고요. 아마 출발지가 또 표선에서 많이 뜰 거예요. 그래서 표선에서 뜨는 거 잡고 그리고 이제 제주시 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저의 그 계획이긴 한데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콜뜸 바로 이동할게요. 바로 여기 떴습니다, 여기. 아, 계획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요. 용담은 이제 제주시 북쪽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 가면 또 콜이 많으니까 한번 손님 전화해보고 갈게요. 네, 저 해수욕장에서 어디쯤으로 가면 될까요? 어느 가게로 갈까요? 얼마나 어디세요? 서울 장어구이. 장어구이 맞으세요?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전화 안 받네? 가서 또 표선 오는 거나 성산 오는 거, 서귀포시 오는 거 잡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갔는데 전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갔는데 전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불러놓고 전화가 안 돼. 아가리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손님 연락이 안 돼가지고. 확인하고 안 받으시면 빼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예, 전화가 안 돼가지고. 어디? 바다장어에 아직 계세요? 예, 이따 전화 좀 꼭 받아주세요. 매너보드 풀어주세요. 그 시제주까지 얼마입니까? 네, 5만원입니다. 5만원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요. 예. 갔는데 전화 안 되는 거 아니야? 전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화 안 받네. 보고요? 보고요가 무슨 말이지? 특히 뭐야?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뭐 하는 놈이야? 전화를 안 받네. 가지마 임마, 너랑 안 가. 여기 가나 봐라. 틀어놓고 비싸니까 각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간다고 대리 회사에 호출했으면은 가던가 아니면은 딱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뭘 보고요야 보고요는 자 별의별 놈들이 다 있네. 여기 표선 농협에 왔다가 요거를 바로 잡았습니다. 요거를 남원 어딘가로 가는데 초저녁에도 여기 있어봤고 새벽에도 있어봤는데 아예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갑니다. 예, 여기 표선 해수욕장인데요. 아까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예, 저 취소 되는 거죠, 그러면? 전화는 받으셔야죠, 사장님. 전화를 계속 끄던데.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자식 이제 전화하고 있어. 이제서 전화와가지고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제주시 가면은 거기서 다시 여기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그런 놈이랑 가기가 싫어가지고 아니, 진짜 부르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그게 서로 예의잖아요. 전화하는데 가르침 뱉고 앉아있고 아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 저기 장어집인데 가서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참습니다. 참아.
나왔습니다. 시청 식당을 거의 매일 오네요, 여기를. 진짜 좀 얼마나 한 곳인가 보네요. 완전 시골 이런 한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도 신기해. 어디야? 세대 있는데 어떤 차인가요? 운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팜트리라는 숙소에 도착했는데 요거를 바로 잡았어요. 이게 뭐가 있나 하고 봤는데 이게 하나가 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천이라는 곳이 가면은 뭐 허리 안 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고생 좀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따가 제주시 가서 제주시에서 표선 넘어오는 거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집 가나 그냥 조천 갔다가 거기서 제주시에서 잡고 오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잡고 가겠습니다. 손님 만나러 바로 가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도 사실 요 근처에 있었어요. 김영, 그래 김영에 있었었는데 콜이 아예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 있었나 거기서? 그래서 되게 무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니까 가기가 또 싫은 거죠. 그래도 오늘 조금 무모한 도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정 안 되면은 제주시 근처에 화북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갈게요. 서귀포 가야 돼. 그럼 서귀포? 제주시. 아니 이거 막 좋다이. 어느 분이 가세요? 차가 어디 있어요? 저 금화 식당 옆에. 금화 식당 옆에? 네. 키 좀 주시겠어요? 아, 따 멀리도 있다. 뭐였다, 특이한 차네. 와, 좀 신기하네 이거. 오호, 와 잘 나간다 이거. 도착합니다. 함덕 천마 에바임. 천마 에바임? 에버하임. 아, 천마 에버하임. 화장실 가서 한 명은요? 차 좋을까? 네. 이렇게 주차해드릴 거예요? 네. 부럽지? 그렇죠. 여기 잡아야겠다. 배정되었습니다. 네, 조심들 하세요. 예. 함양에서 택시 타고 이래 가고 있어. 20분 정도에서 그 네, 거기서 뵙겠습니다. 25분에 만나요. 예, 20분 뒤에 만나요. 그러면 예예. 저는 지금 이제 함덕에 와 있습니다. 함덕에 해수욕장 근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표선 가는 게 있었어요. 내리고 짐 정리하다가 요거를 잡아가지고 동네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손님도 택시를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20분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동네로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좀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요. 와, 제주시까지 십몇 킬로는 가야 되네요. 뭐 어차피 손님도 그런 입장이고 저도 그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함덕에서 제주시까지 한번 가볼게요. 저랑 이제 시간을 딱 맞춰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딴 데서 온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하는데 말하는 말투가 거의 계세요. 아 좀 미안한데 좀 기다려 줄래요가 아니라 그냥 계세요 이거거든요. 저도 그럼 딴 데 있다가 전화 오면은 거의 계세요. 전화 왔는데요. 예. 예, 거기 조금만 계세요. 예요. 표선 어디로 가세요? 신미. 신미. 예, 신미 어디로 가세요? 신미. 신미라는 가게예요. 안녕하세요. 와, 얘는 뭐야? 어, 윌리라네. 오늘은 이렇게 좀 표선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이 네, 이렇게 12시 50분입니다. 4시간 딱 일을 했고요. 총 운행 요금은 17만원이었습니다. 불러놓고 밥 먹는 사람도 있었고 콜 불러놓고 잠수 타던 사람도 있었고 반말에 불쾌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산속에서 내려서 아줌마 아저씨랑 둘 다 담배 피면서 또 울다가 한참 또 운행도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아 오늘 왠지 또 진이 빠지고 또 힘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저희 집은 이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고요. 저는 치킨을 그 사와달라는 치킨 숙제를 받아가지고 숙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